알쏭달쏭 왠지 궁금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알지? 뭘 이런 거래. 아 재밌잖아. 대단 못한 맛있는 거다. 연애는 진실 게임의 연속이라고 하죠. 전 오늘 반드시 이 게임의 승기를 거머쥘 겁니다. 베일에 쌓인 그녀의 모든 걸 알고 싶으니까요. 그럼 나 먼저 할래. 그래. 최근에 야동 본 적 있어? 아 저런 게 있나 봐? 어 커플 젠가. 내 차례야. 전 애인이랑 어디까지 가봤어? 양평? 아 뭐야 아 마셔 마셔 그냥 갈 때까지 가봤다 됐지? 나랑 가고 싶은 여행지 양평? 아니면 청평? 아 가평 가평 아 나 가면 돼? 아 알았어 그리고 저런 거 하지 마 싸움 나 최근에 나한테 한 거짓말은? 뭐야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있어? 아유 갑자기 술이 확 땡기네. 나 원래 술 좋아하잖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으니 더 궁금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어서오세요.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둘러보세요, 천천히.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이번에 만든 가방 보여드릴까요? 이것 좀 적어주세요. 이름만 쓴 거야 지금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주소는 또 안 써 주소는 또 안 써 미스테리 워먼 아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절 불러내냐고요. 지 좋다는 여자들이 그렇게 줄을 섰는데. 혹시 나 좋아하나? 보통의 수강생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넋두리도 털어놓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구나. 쌤이 보기엔 어때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100% 썸인데. 그쵸, 그런 것 같죠? 관심 있는 건 확실해요. 신비롭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시험 해요. 네. 커피 안 드세요? 네. 아, 네, 마실게요. 괜찮아요? 혹시... 대인데 없어요? 쌤. 아, 대. 그렇게 궁금증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호감으로 마음을 키웠고. 쌤, 휴지 좀. 어느덧 그녀와 7개월째 연애 중. 와, 고마워. 아니, 진실 게임 중입니다. 어때? 달다. 이것도 다네? 실험 넣었어? 우리 소희,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응? 아, 이건 다크 초콜릿, 그건 아메리카. 어디서 봤는데 사랑에 빠지면 쓴맛도 달게 느낀대. 정말? 아, 달다.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저녁 뭐 먹을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가야겠다. 저녁 안 먹고? 늦었어. 우리 동네 밤길 위험해. 아, 내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 괜찮아. 아직도 내가 너희 집 아는 게 싫어? 잠깐 사는 데라 누추하단 말이야.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난.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아, 배고프다. 뭐 먹고 싶은데? 네가 해주는 거 아무거나. 너희 집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치? 아, 소희 집 가서 저녁 먹고 싶다. 감격적이었어요. 늘 자신을 숨겨온 그녀가 제게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배달 시킬까? 아, 무슨 소리야. 배달 음식보다 네가 만든 토스트가 100배, 1000배 맛있어. 먹어보지도 않고. 대박.
아, 이런 맛이 난다고? 대체 뭘 넣은 거야? 아. 왜? 뭐 씹었어? 응. 아, 어떻게 봐봐. 아. 봐봐. 우리 소희 살아? 아, 뭐야. 소희, 나 마실 것 좀. 잠깐만. 누군가 그녀를 만나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맛있어. 진짜? 응. 대박. 다 탔는데. 이건 다 뭐야? 아, 생필품 배달 온 거.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 내가 해줄게. 가는 길에 박스 모아서 내놓으면 되겠다. 고마워. 제대로 좀 챙겨 먹지. 소희야, 그냥 선반에 놔둘게. 응. 뭐야, 서류다, 서류. 서류 아니야? 오늘 집 나갔다. 1,000만 원 손해봤으니까 내 계좌로 입금하고 남은 위약금도 네가 정리해. 이게 무슨... 위약금이 왜 발생하지? 위약금? 어? 청첩장 아니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열고 말았구나. 기회는 줘야지. 그래, 해봐. 7년 만났어. 결혼까지 준비하던 사이인데 식 한 달 앞두고 파혼했어. 왜 헤어졌는데?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 다른 사람이 있었어. 미안. 미리 얘기 못해서. 이상하게도 그 순간 원망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물어보지도 않은 과거인데 얘기해서 뭐해. 그제야 알았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 게임 따위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결심했죠. 과거는 잊고 지금 내 앞에 그녀만 보겠다고. 호기로운 다짐이 무색하게도 좀처럼 평정심이 유지되지가 않았어요. 아! 아, 찔렸지? 좋아, 딴 생각하니까.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 다른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그런 형편을 7년씩이나 씨. 기다리지 마. 소용없어. 아, 우리 끝났다고. 싫어. 잠깐,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아까 번호.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무언가를 더 감추고 있는 걸까요? 소희야! 같이 가. 어. 어디 갔다 와? 맛있 게 없어서. 아. 들어가자. 어. 아. 그 집엔 잘 갔다 왔어? 어. 오빠가 만든 가방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 진짜? 응. 아, 다행이다. 다음엔 같이 가서 인사드릴까? 가자. 그녀에게도 지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친이란 자와 단판을 짓고 이 고문을 끝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봤나 보다. 아, 받지 마.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나서는 건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 정리했어. 이제 너 괴롭힐 사람 없다니까? 아, 제발 소희야. 연락 기다릴게. 이 자식이 소희 전 남친? 왜요? 방금 소희라고 했어요? 전 소희 아세요? 예. 네. 남자친구입니다. 아. 만나는 사람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알았으면 이제 소희 좀 놔주죠. 다른 여자 때문에 파혼한 주제에. 사람 착각하셨어요. 파혼이 아니라 이혼했어요, 나. 예? 식 한 달 앞두고 파혼했어. 다른 사람이 있었어. 지금 유부남을 만났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본인이 유부남이라 바람이 났었다고요. 여자분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 자식.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너였다고?
그러니까 결혼 한 달 앞두고 넌 유부남이랑 바람핀 거고? 흔들렸던 거 사실이야. 근데 모르고 만났어, 유부남인 거. 그걸 왜 몰라? 작정하고 숨기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도 내가 한심해? 그게 아니라. 그래, 그거야. 한심한 것도 당한 것도 다 나야. 한심하게 본 적 없어. 내 과거 알면 오빠가 나 그걸로 판단할까 봐 그래서 말 못했어. 그녀를 밀어내기엔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다. 제겐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어요. 안다? 응?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죠. 가장 서운한 때는? 사랑한다고 안 해줄 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귀고 싶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순간은? 네가 처음 공방 문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야, 대단하네. 이 사람 사랑 찐. 이거는 찐 정말? 사랑이야. 왜? 아, 술 먹는 게임인데 술 안 먹으니까 재미없다. 수인 한잔 할까? 그래. 가자. 더는 궁금한 게 없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은 사랑해 라는 말. 그뿐이었으니까요. 짠. 오빠. 응? 고마워. 나 믿어줘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숨길 거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오빠가 나 사랑해 줄 거 아니까. 나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말하고 싶지 않은 거 털어놓게 해서. 처음 보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 진심 어린 말에 홀로 앓던 마음이 깨끗이 치유됐어요. 드디어 우리 사이에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죠. 문 열어! 빨리 안 열어? 열지 마. 그냥 열지 마. 이제 알고 싶지 않아. 야! 우리 그만 알고 싶어. 너 뭐야? 너 뭐 그 자식이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그쪽은 누구세요? 저 소희 남자친구입니다. 뭐? 누구? 우리 언니야.
진짜 대단하다. 그새 남자를 또 만나? 언니랑 상관없잖아. 소희 결혼할 사람이 있었던 거 알죠? 네. 그래도 나 사랑한대.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면. 그 친구 소희 대학 때부터 뒷바라지 다 하고 우리 집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부담 주기 싫다고 신혼집부터 살림까지 혼자 다 준비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가만히 있어, 넌! 얘 전남친에 유부남 와이프가 청구한 위자료까지 지금 그쪽 교통정리로도 머리 아파요. 근데 아 이게 돈적으로도 지금 아, 다 엮여있구나. 또 다른 남자까지 있는 거 알면 부모님 진짜 소희 평생 안 보실 거예요. 그만해. 시간이 필요한 거라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소희 남의 가정 뺏는 것도 싫고 그쪽한테 책 잡히는 것도 싫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너 짐 챙겨서 나와. 그렇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안, 걱정했지. 일주일 만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잘 설득해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소희야, 내가 아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널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좀 혼란스러워. 난 그냥 사랑했던 것 뿐이야. 7년 만난 전 남친도 그 남자도 그냥 그 순간 내 마음에 솔직했던 거라고.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야. 오빠도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사랑해봐서 알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라고. 맞아. 다 지나간 일이지.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떡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네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몰랐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었어. 오빠, 나 그냥 믿어주면 안 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오빠야.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든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없어? 그녀는 제게 사랑을 맹세하지만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녀의 과거를 듣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까 순간순간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를 사랑하니까 믿고 싶어져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 조이